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고기장수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화요일이고요. 물때는 두우물입니다. 오늘은 배들이 많이 없네요. 배들이 많이 없고 소량도 많은데 어떤 배들이 어떤 생선을 잡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자망만 4척 들어왔습니다. 유자망 4척이 1444상자, 조기가 294, 잡어가 1150상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잡어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백조기 한 상자 있고요. 갈치들 소량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기들이 오늘 총 300상자가 안 돼요. 1400상자 중에서 조기가 300상자가 채 안 됩니다.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작은 것들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고등어도 오늘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고등어들이 큰 사이즈의 고등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저기 위쪽에 조금 나와 있는 저들이 이제 좀 고등어 큰 사이즈들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갈치, 오징어 좀더 보이고요. 지금 상자가 보시면은 뭐 초록색 상자도 있고 검정색 상자도 있는데 상자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뭐 파조기도 큰 것들은 이렇게 지금 몇 상자 안 되네요. 거의 다 작은 것들만 좀 보이고 있고, 고등어도 좀 양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큰 것들보다는 작은 것들이 좀 많이 작은 것들 위주로 많이 나와 있고, 조기도 진짜 몇 상자 안 되네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 파조기들 작은 것들 큰 거는 이렇게 한 10상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은 뭐 이제 또큰 사이즈의 조기들 소량 나와 있습니다. 뭐 180미부터 160미, 140미, 120미, 100미까지 이렇게 소량만 좀 나와 있고, 조기가 너무 안 나오네요. 조기는 한 상자에 보통 15kg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조기 같은 경우는 한 20kg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쪽도 조기들 소량 좀 있고요. 조기는 많이 없습니다. 양이 적어요. 여기는 이제 갈치와 고등어들 소량 좀 나와 있네요. 네,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조기보다도 뭐 고등어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고등어 많이 들어왔고, 근데 고등어가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많이 작아요. 큰 것들도 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들 좀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중간 따마 아니면 좀 작은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치도 좀 수량 나와 있고요. 종이는 정말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총 4척의 배가 들어왔는데요. 유자망 배가 뭐 300상자가 채안 돼요. 양이 많이 좀 부족한 편이고, 계속해서 조기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그렇게 많이 좀 저렴하진 않네요. 네, 어쨌든 오늘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어제 잠깐 또 가족들이랑 외출을 했는데 날씨가 정말 좀 시원해졌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쌀쌀하고 하니까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